현대건설이 올해 상반기에만 7조 원에 가까운 도시 정비 사업 신규 수주액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운대구 우동 3구역 재개발 사업 투자에 성공한다면 사상 처음으로 도시 정비 10조 클럽의 문을 열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올해 도시 정비 사업 수주에서 기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현대건설, 하반기에도 대역급 사업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연이은 수주 낭보 속에 건설주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사실 건설주는 새 정부의 수혜주로 좀 주목을 받았던 섹터인데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이 엮이면서 오히려 정부가 출범한 뒤에 주가는 좀 하락세를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수 대비 또 큰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환경이 좀 변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이걸 단순히 수급적인 순환매 흐름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는 시간이 약간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정부 정책 기조는 확대 쪽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플레이션에 좀 발목을 잡혔죠. 원자재라든가 금리 상승 이런 쪽들과 더불어서 원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 때문에 주가들은 정책 때문에 반짝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지금은 너무나도 가파른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거래들이 많이 좀 실종이 됐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 개편 효과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은 더 관찰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경제 전반에 일단은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내용이 아무리 좋고 실적이 좋고 해도 그게 바로 주가로 연동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그런 확실한 것도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이 너무나도 이제 지수와 더불어서 거세다 보니까 하락을 막기 위한 자사주 매입 공시 이런 것들도 나왔었어요.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DLENC 같은 쪽들에서 이런 공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들은 오히려 저조한 실적이 하반기에도 좀 예상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반기 이후에는 어떤 업체들을 봐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좀 좁혀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의 온도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현대건설이라던가 GS건설같이 국내 주택 부문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쪽들 중심으로 해서 상위 업체들에게 조금 눈길을 줘야 되는 환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뭐 GS건설과 같이 좀 대형 건설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적이 조금 가시화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는 네. 네, 탑픽 종목을 네. 지금 기사의 주인공이 현대건설로 삼고 계신가요? 맞아요. 현대건설하고 네. GS건설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 두 업체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 주택 부문에서 수익성이 좋은데 그런 쪽들에서 상위권을 이제 과점 형태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전의 실적들을 보게 되면 해외 수주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10조 원 수준으로 감소가 되면서 다행히도 2015년부터는 주택 부문의 공급들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빈자리를 수익성 좋은 사업들이 메꿔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여전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기조고요. 힐스테이트라든가 DH 이런 쪽들이 점유율이 국내에서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GS건설의 자이라는 브랜드와 더불어서 어떤 주부들의 선호 브랜드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도시정비 특수,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이 작년에 도시정비 관련된 전체 수주가 5조 5,500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업황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 수주 받은 거 보면은 거의 7조 가까이 상반기에만 7조 가까이 받았습니다. 엄청난 실적을 수주 잔고로 쌓아놓고 있는 거고요. 결국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숫자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인데 이게 정말 압도적인 수주임에 분명한 게 2015년도에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경쟁사죠. GS건설에서 이 도시정비 관련된 수주 기록을 그때 기네스를 세웠습니다. 8조 10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추세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건설주,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과 더불어서 원자재가 급등 이런 것들 때문에 좋지 않은 환경임에는 맞아요. 하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주택 관련된 부분의 수익성 개선을 본다. 그리고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반영될 부분들을 지켜본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대건설, GS건설 전부 다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증권가에서 최근에 긍정적인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해외 인프라 공사 수주까지도 조금 호재거리로 삼고 있고요. 지금 세 곳의 증권가에서 건설주 중에 최선호주로 현대건설 뽑았다는 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과 함께 두 가지 이슈 한번 확인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저희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